오케이, 주어진 그 다음에 여지 글의 순서로 적절한 것은 Most of us have a general rational sense of what to eat and when. When to eat이 생겼죠? When to eat, there is no shortage of information on the subject. 그래서 우리들 대부분은 이 말이죠. 우리들 대부분은 어떤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합리적인 sense of, 알고 있다는 얘기죠. 관념을 가지고 있다, 센스를 갖고 있다. 저 일반적이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고개가 끄덕여지는 어떤, 관념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고, 또, 언제 먹어야 할지. 생략 있는 생략. What to eat and when to eat. 무엇을 먹고, 무엇을 언제 먹어야 될지, 사람들이, 저 일반적으로 다, 점심은 점심 때 먹고, 아침을 저녁 때 먹진 않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here is no shortage of information. 뭐가 부족하진 않다? 정보가 부족하진 않다. On the subject, 그러한 주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먹고 언제 먹어야 할지라는 주제죠. 무엇을 언제 먹어야 할지라는 주제에, no shortage of information, 정보가 부족하지 않다. 누구나 다, 무엇을 언제 먹어야 될지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먹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는다. 정보가 넘쳐난다. 오늘 뭐 먹지? 이러면 배달 앱도 있고, 요리하는 레시피도 넘쳐나죠. 오케이, 그럼 그 다음 yet, 그 다음 yet이죠. 그러나 there is often a disconnect between what we know and what to do. 자, 이게 disconnect between what we know and what to do.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관계사죠, 관계사.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것 사이에는 disconnect, 어떤 단절이 존재한다. 자주 단절이 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하는 일은 어떤 단절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이 점점 다를 때가 있다. 이 말이 이어지는 이유는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가 what to eat and when to eat 해야 될지 general하고 rational sense를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그러한 주제, what to eat 하고 when to eat에 대한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충분히 알고 있지만 아는 것과 실천은 별개의 문제다. We may have, know의 뜻이죠, 이거. 알고 있다. We may know the facts. 우리가 그러한 정보를 알고 있을 수는 있지만, but decisions also involve our feelings. 그래서 decisions about what to eat and when to eat이죠. 무엇을 먹어야 할지와 언제 먹어야 할지에 대한 결정. 복수 주어니까 동사 s 안 붙었죠. 또한 우리의 감정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행동이 다른 이유는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먹기 싫은데 막 먹고 싶은 감정을 못 억누르고 먹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Many people who struggle with difficult emotions also struggle with eating problems. 그래서, 그쵸? 그쵸. 어려운 감정, 극복하기 어려운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극복하기 어려운 어떤 그러한 감정과 사투를 벌이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뭐와 사투를 벌인다? 어떤 eating problems, 식습관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감정 조절이 잘안 되는 사람이 식습관 문제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죠. 라면 안 먹어야 되는데 먹고는 막 후회하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음 이어질 부분은 뭐가 어울리느냐. 얘가 어울립니다. emotional eating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모셔널 이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struggle with, 고통받고 막 싸우고 있고 막 그러고 있다고 했으니까, emotional eating is a popular term, popular 용어죠. 이거 용어란 뜻이죠. Used to describe eating that is influenced by emotions, both positive and negative. Which is 맞나? which is가 생략된 거죠. 계속적 용법 같아서 생략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생략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기울어진 글꼴로 된게 조금 좀 뭔가 좀 뭔가 정답 단서라든지 이런 게 들어 있는 거죠. 중요한 걸 설명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감정적 식이라고 할까요? 먹는 거, 먹기. 감정적 먹기는 어떤 인기 있는 단어다, 용어다. 이런 단어 많이 쓰더라, 이 단어를. 뭐 하기 위해서 used to describe eating.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eating이 명사라는 거, 명사. 먹기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먹기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다. 감정적 먹기는 어떤 먹기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어떤 학자들이 많이 쓰는 인기 있는 용어더라. 먹기는 먹기인데 뭐 받은 영향 받는 거죠. 뭐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식이 습관, eating habit을 할수 있겠죠. eating habit을 describe 하기 위해 used된 인기 있는 단어다. 많이들 쓰는 단어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감정에 의해서 사람들이 뭘 먹는 걸 아저 사람 어떤 실제로 배가 고픈 게 아니고 감정 emotionally하게 hungry 해서 먹는 거다 이런 거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 묘사가 어떻기도 하고 긍정적이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거 양쪽 모두 그러니까 negative emotions and positive emotions and negative emotions. 그렇죠? 그래서 감정은 감정인데 어떤 감정과 어떤 감정 모두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모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시기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인기 있는 단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feelings may affect various aspects of your eating, including your motivation to eat, your food choices, where and with whom you eat, and the speed at which you eat. 그러니까 이제 감정적인 식사에 의해서 이렇게들 한다라는 얘기를 설명하는 부분이 이어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feelings may affect 감정이 뭐를 끼칠 수 있다,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다양한 측면이죠. 다양한 측면. 뭐의 다양한 측면? aspect of your eating. 너의 먹는 것의 다양한 측면에 감정이 너의 식습관에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뭐를 포함하여 너의 먹고자 하는 동기부여, 먹고 싶다라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싶게 만드는 용기부여, 너의 또 음식 선택, 그다음에 어디서 먹어야 할지, 또 누구랑 먹어야 할지, 그리고 네가 음식을 먹는 어떤 속도.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 때문에 네가 먹고 싶다, 지금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무엇을 먹을지 선택하기도 하고 어디서 먹어야 할지, 누구랑 먹을지, 그다음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먹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Most overeating is prompted, influenced 하고 같죠 이거? Influenced by feelings rather than physical hunger. 대부분의 과식은 촉발된다. 감정에 의해서 뭐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신체적인 배고픔이라기보다는 감정에 의해서 prompted, influenced, promoted, influenced, prompted 전부 비슷한 말들이죠. 대부분의 과식이 실질적인 신체적인 배고픔이라기보다는 감정에 의해서 유발된다 그랬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어질 부분은 Individuals who struggle with obesity, they tend to eat in response to emotions. 그래서 뭐 때문에 고생하는? 그렇죠. 비만으로 고통받고 있는, 비만과 싸우고 있으니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tend to eat 먹는 경향이 있대요. 뭐에 반응해서? 감정에 반응해서. in response to emotions에서 먹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비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감정 때문에 어떤 뭐에 감정에 반응해서 먹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however 어떻고요? However, people who eat for emotional reasons are they are not necessarily overweight. 자, for emotional reasons, 감정적 이유 때문에 먹는 사람들이 꼭 과체중인 건 아니다. 감정적으로 먹는다고 해서 다 뚱뚱해지는 건 아니다. People of any size may try to escape an emotional experience by preoccupying themselves with eating or by obsessing. 요 비슷하죠 이거. obese하고 비슷하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obsessing over their shape and weight.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크기의 사람이라도, 여기에 이제 any가 not도 없고 묻지도 않기 때문에 어떤 뭐뭐라도, 그러니까 어떤 덩치의 사람이라도
try 할 수도 있다. 여기 to do 왔으니까 애쓸 수도 있다. 애쓸 수도 있다. 뭐 하려고? 벗어나려고.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벗어나려고? 감정적 경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쓸수 있단 말이야. 덩치가 큰 사람이든 뚱뚱한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어떤 감정적 경험에서 벗어나려고 한대요. 뭐 함으로써 pie preoccupying themselves with eating. 먹는 것에 자신을 열중하게 함으로써 preoccupying 시킴으로써 막 먹는 게 집중함으로써 감정적인 경험을 벗어나니까 막 스트레스 받았을 때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막저 먹는 걸 벗어나려고 할 수도 있고 또는 by obsessing over. 저 이거 똑같죠. preoccupy하고 비슷한 뜻. 강박관념을 by obsessing 강박관념을 받을 받, 아, 하, 어, 강박관념을 가짐으로써 뭐에 그들의 몸매와 체중에 강박관념을 가짐으로써 감정적 경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쓸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몸매가 좋든 나쁘든 이런 얘기 하면 몸매가 좋든 나쁘든 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체형과 몸무게에 대한 어떤 강박 아나 너무 뚱뚱해 또난 너무 얇았어 이게 강박관념이죠 이런 강박관념을 가짐으로써 자기 강점적 경험 뭐그 때문에 겪었던 뭐안 좋은 걸 얘기합시다 안 좋은 그런 경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오케이 오히려 사람들이 도로 더뭐 하게 된다 오히려 더뭐 하려고 한다 먹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악순환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몸매의 사람이든지 자신이 만약에 뭐 뚱뚱하지 않은데도 뚱뚱하다고 생각하면 뭐 함으로써 막 나의 아난뭐 어떤 뭐 엉덩이가 너무 커, 난 허리가 너무 굵어 이런 어떤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어떤 저 신체적인 뭐 몸매라든지 체중에 대해서 어떤 뭐 어떤 뭐 거기에 너무 막 강박관념, obsessing 함으로써, 강박관념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자기가 겪은 어떤 안 좋은 것을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도로 더 오히려 먹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